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와 농협, 생산자 단체 등이 긴급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라남도 등은 지금까지 신속한 방역 조치로 조류 인플루엔자 수평 전파를 차단했으나 겨울철세가 많이 도래하는 12월이 최대 고비라며 빈틈없는 차단 방역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장흥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고흥과 나주 가금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